이 시각 국제 뉴스 온 세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모더나, 존슨앤존슨,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등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의 효과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내놓지 않겠다고 공동 선언한 건데요. In this pledge, all the companies are saying that we will only submit for authorization when we have evidence of safety and efficacy that are coming from a well-designed phase 3 study.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하면서도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죠. 중국의 한 회사는 임상시험을 마치기도 전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출시를 확신하며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But very shortly, we remain on track to deliver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maybe even before November 1st.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인데요. 투명성 없는 백신, 바늘 빠진 주사기와 뭐가 다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사망자 수 45만 명, 이후 석 달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누적 사망자는 지난 5일 70만 명, 지난달 22일 80만 명을 넘어 보름여 간격으로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내에 전 세계 사망자 수 100만 명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별로는 발병국 1위, 미국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죠. 뒤를 이어 브라질 12만 7천 명, 인도 7만 4천 명, 멕시코 6만 8천 명, 영국 4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급증하는 미국 내 흑인과 라틴계 사망률에 주목했는데요. 이미 인종차별로 분열된 미국을 더 갈라놓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 100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2주 연속 최정상을 지키며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발매와 동시에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43곡뿐이며 또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킨 노래는 단 20곡에 불과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현재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면서 관심층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팝스타들도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Unlike the group's Korean language songs like Boy With Love and On, US radio stations are giving Dynamite a lot of airtime. BTS and Blackpink are both having huge weeks on the Billboard Hot 100. BTS의 뒤를 이어 걸그룹 블랙핑크는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신곡 아이스크림으로 K-POP 걸그룹 최고 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가수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더욱 높은 빌보드 싱글 차트. 이 두 그룹 모두 완벽하게 허물며 K-POP의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손정인이었습니다.